각 레벨의 반들이 한 3, 4개 되거든요. 초중급 A, B, C, D. 중급 A, B, C, D. 이렇게 있는데, 그 레벨에서의 이동은 자기 마음대로 가능해요. 펀스쿨이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장점이 수많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내가 마음껏 편안히 들을 수 있다는 거고. 그게 내가 딴방 가면, 선생님이 내가 선생님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? 뭐그 생각 안 하셔도 돼요. 선생님들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. 날 버리고 김밥 갔어? 이런 편하게 이 선생님 맛 봤어? 또저 선생님한테도 한번 들어봐야지. 그런 레벨 상에서의 이동은 얼마든지 자유로워요.